관장님께서 이 기후 위기와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동물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좀 더 자세히. 그 동물들은 과도하게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다. 다치, 닭에 따피장도만 해요. 그러니까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태, 그러니까 생명망을 좀 조밀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동물들은 자기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떤 생명도 멸종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많은 생명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멸종시키고 있죠. 그래서 예. 그 다양한 종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재천 박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물이 있는데 모기장처럼 조밀한 그물이 있잖아요. 네. 거기 몇 군데 끊어져도 그걸로 고기를 잡는 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축구 골대 네트 같은 엉성한 그 망이라 그물이라 해봐요. 근데 거기 몇 개 끊어져 보세요. 급각 다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망이,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치밀하면 누군가 어떤 사건이 생겨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우린 지금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회복 탄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멸종은 당연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빨리 멸종되고 멸종된 다음에 채워지지 않고 안 하는데 또 멸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점점 우리 생태계는 축구 네트처럼 축구 골대 네트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엉성한 그런 네트처럼 예. 하나 끊어지면 큰일 나는 큰일 거죠.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동물들은 많이 먹지 않는다. 네.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조금 덜 먹어라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기를 다 덜 먹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보면 네. 딱 두 가지만 피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맞아요. 돼지고기, 닭까지도 별로 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만 먹지 않아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동네에서 파티하는데 네. 소고기 파티하잖아요. 뭐 15억 명이나 되는 인도 계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돼지고기 파티하면 아라비아 사람들, 유대인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양고기 안 먹는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해야 되는데 맛있어.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양고기 안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양고기 스테이크 먹는 문화가 생겼는데 양꼬치. 예, 양고기는 사실 소고기보다 더 큰 환경에 부담을 주죠. 근데 왜 소랑 양은 더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뭐 발생시키는 게 말까? 양도 그거 여러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합니다. 워낙에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기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그냥 정말 조금 일주일에 세 번 먹던 거 한 번 먹고 이렇게라도 하자. 줄이는 노력. 소고기는 소고기는 누가 사주는 것만 먹자. 좋다, 그것만 해도 참 되는데 사주는 사람 없어요. 올해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또 보니까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돼지고기까지더라고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좀 찜찜하고 또 먹으면서도. 네. 그럴 맞아요. 수 있죠. 제가 근데 또 온 지구가 망하고 핵이 터져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그런 걸 봤거든요. 나 어디선가. 너무 싫어하잖아. 이건... 너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요. 정말인가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대에 살아도 바퀴벌레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살았던 바퀴벌레와 지금 살았던 바퀴벌레는요. 종이 다른 겁니다. 걔네도 다른... 끊임없이 진화해 왔죠. 어떻게 계속 살고 있겠어요? 걔네들은 어쨌거나 네. 계속해서 그 바퀴벌레라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남는다. 네. 네. 핵폭탄 터지면 꼼짝 못합니다. 무서워. 네. 그러니까요. 이게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빙하기나 열대기가 이제 주기적인 지구가 갖고 있는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인류의 힘으로 뭐 막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의견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온난화로 빙산이 녹아서 섬들이 다 잠길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적으로 있었죠.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이산화탄소 주기적으로 늘고 거기 맞춰 온도도 주기적으로 늘고 네. 근데 그 별이 최근에 이렇게 변한 거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논문에서는 지금의 이산화탄소와 기후 변화가 인간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은 더 이상 심사하지 네. 않겠다. 우리는 그런데 일단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냥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동료들이 심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논문에 실리면. 우리 그럴 시간 없어 된 거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호하네요. 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맞아요. 없는 거죠. 댓글에 하나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 태양광 이런 문제보다는 개인
개인보다 나라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뭐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기 보내주셨어요. 덜 먹는 거랑 소고기 네. 안 먹는 거랑 저는 음식 중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옷이 중요합니다. 옷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한 10%가요. 옷을 사고 옷을 만들고 네. 유통하는 데 들어요. 저는 그 메이커 있는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 산더미처럼 싸놓고 팔더라고요. 1,000원, 2,000원에. 네. 그래서 막 사 입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어떻게 시작했어요? 섬유, 가발, 신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근데 우리가 하도 모아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야 우리도 경제 개발 좀 해보자 하고 섬유 산업을 시작하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자기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버린 옷보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옷을 자꾸 버리니까 네. 아프리카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없고 우리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려야 돼. 안 버릴 방법은 뭐예요? 덜 사는 거예요. 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